저번 화에서 정인은 기석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그걸 지켜보던 지호의 눈은 휘둥그레진다. 과연 이 세 사람이 엉킨 실타래는 어떠한 방향으로 풀어나갈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진짜 헤어지자고? 몇 번을 물어? 할 수 있어? 내가 웃음니? 헤어지자 말을 내가 한 게 분해? 나는 그동안 오빠한테 수도 없이 듣던 말인데. 야, 이정희. 난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뭐 네 존재를 몰라주니 어쩌니 그거 지금 그것이 갖다 댈 이유가 못 돼. 이유 없이 헤어지자, 그럼. 정인아. 할 얘기도 없지만 통화할 상황도 아니야. 끊을게. 야. 인간네. 무슨 욕을 먹으려고? 난 어떻게 보는데? 너 왜 또 그래? 어?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에 있는 사람이 연인과 헤어진다는데 마냥 좋지만은 않은 거. 내가 더 귀찮게 할까 봐 겁나는 거 아니야? 네 눈 뜯어보면서 나는 대충 봐. 가서 약사랑 확 꼬집어버릴까 보다.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르겠는 혼란 속인데 피하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지 마, 진짜. 내가 부탁할게, 하지 마. 그때마다 만만한 게 유지호였고. 그래서 고맙다고. 정인의 고맙다는 말과 함께 네 사람은 술을 마시게 되는데. 되게 되게 좋아하는 여자 있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내가요. 이제인, 지금 뭐라고 좀 해요. 한참 동생인데. 괜찮아요. 어떤 여자길래 그렇게 좋아요? 제인아. 언니한테 물어본 거 아니거든. 그분 매력이 뭐예요? 되게 바보 같아요. 이제 너 취했어. 아, 제가 취하면 저렇게 가끔씩 나와요. 너 취했다. 어머니를 그만하라고. 한편 그 시각 기석 또한 정인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 왜 아직 안 자? 아, 그랬어? 어. 아빠가 친구 집에 있어가지고. 선생님 집이요? 아니. 은희야, 이제 자야지? 나도 바꿔줘. 왜? 바꿔서 뭐하게? 배추리야. 네. 아빠보다 클 거예요? 와, 그럼 빨리 자야지. 네. 잘 잘 수 있죠? 아들 은우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정인의 모습에 지호의 눈에선 꿀이 뚝뚝 떨어지고. 알았어요. 주세요, 제가. 이제 잘 가야지. 아니요, 이거 제가 하는 거 좋아해서. 아, 때마침 기석은 정인의 집에 도착하고 만다. 인수만에 누구야? 아, 그러게. 언니 남친 아니야? 언니 남친? 땅키트바 우린 고고. 그리고 작정하고 지른 건 알겠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어? 여기서 끝내? 왜요?
상처받은 거 알았다고 했잖아. 어? 그럼 다시 잘해볼 생각을 해야지. 그냥 단박에 끝내자는 건 뭐야 도대체? 계속 소리 지를 거야? 온 동네 사람 다 나와보게 해볼까?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얘기하자고. 할 말 없다고. 야. 하지 말라고 좀! 들어갈 거야. 우린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지금 나가면 서로 곤란할 거 아니야. 아니, 주민신고 들어올까 봐. 손님 있긴 한데 들어와서 아예 두 분 연애 대해 평가 받아보는 건 어때요? 누구야? 내 손님이라고요. 와서 확인해요. 들어가 있어. 이재인. 내 손님이라면서. 언니도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집에 가네 유사 안 부리겠다며. 들어가라고. 손님들 기다리잖아. 시간 달라고 해서 줬었잖아. 어? 이번엔 나야. 시간 줘. 언니 남친 뭔데? 갑자기 찾아서 분위기 깨고 난리야? 아니 아니야 재인아, 우리 원래 가려고 했었어. 가자 가자. 기석은 이번엔 자신에게 시간을 달라며 말하고, 반면 지우는 그런 정인의 어깨를 도닥거려준다. 야 정인아, 치사스럽고 구차해서 내가 지금껏 말 안 했어. 근데 기어이 내 입으로 꺼내겠어? 사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야겠어? 어쩜 이렇게 고약하게 굴어? 그러고도 네가 나랑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야? 정말 그런 마음이 있긴 하니? 한순간이라도! 할 말 있다며. 우리 헤어져. 이제서 내 앞에 나타나서 뭘 어떻게 하죠? 점점 더 삼각관계로 짙어지는 세 사람. 과연 옅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